앨리스 심박수 측정 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에 손에 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초 동안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실시간으로 심박수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심박수 그래프와 10초 동안의 이제 심박수 변화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으면 어그리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상태와 나이,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상태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어보브 어버레지입니다. 저장된 결과입니다. 위크, 그리고 달, 6달. 이렇게도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